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조선시대와 에도시대 사람들의 식성과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도시대는 일본의 오랜 전통인 육식 금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원래 육식을 했는데 6세기경 한국에서 불교가 들어온 후 7세기에 덴모 천황이 농사철에 소, 말, 개, 닭, 원숭이의 섭취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령을 발표하면서 점차 연중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을 먹고 죽으면 그것으로 환생한다는 불교의 윤회설 외에도 권력자에게 쌀농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던 시절이라 농사에 필요한 소와 말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류층에서는 육고기를 특별 치료식이라고 하여 가끔씩 먹었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먹은 경우 반드시 회개하고 사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특별히 금기시되었던 쇠고기나 말고기를 먹은 경우 150일을 회개해야 했고 돼지고기나 사슴고기를 먹은 사람은 60일을, 토끼나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사람은 5일간 회개해야 했습니다. 에도시대 육식금지로 인한 부족한 단백질은 미소된장국, 두부 그리고 생선으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일본인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메이지 천황은 육식금지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다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1872년 이에 반발한 일본 승려들이 한국에 쳐들어가 절반 가까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점차 한국, 중국, 서양의 육류유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에 서양식 고급 레스토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일식 레스토랑도 생겨나 스키야키라는 일본 특유의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해산물만큼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한 셀비지렌도어나 루이스 밀른 같은 서구인들에 따르면 조선은 고기를 선호해 일본보다 먹거리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보통 때 구하기 어려워 대신 사냥감, 사슴, 조류, 생선, 그리고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사람들은 배식가들이었습니다. 셀비지렌도어가 저서에서 조선에서 경험한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조선 사람 하나가 유럽인 세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을 한자리에서 먹어치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셀비지는 그의 배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조선인은 다음 차례로 곶감이 쌓인 접시가 눈에 들어오자 오 맛있어 보이네 한 개만 먹어볼까 하더니 순식간에 몽땅 먹어치우고는 허리에 두른 띠를 풀고 곶감에서 떨어진 하얀 가루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빨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면서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식욕이 별로야 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어머니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아이들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아이 입에 밀어넣었고 셀비지가 그렇게 먹이면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하니 아이 어머니는 아이 입에 밥을 서너 숟갈 더 퍼넣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다 보니 조선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족족 먹는 것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달리 불교의 영향에도 육고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식성 외에도 한반도의 겨울이 더 추워 단백질과 지방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1년 중 절반은 하루 두 끼, 농사철이 낀 나머지 절반은 하루 세 끼를 먹었고 일본 역시 에도 시대에 와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도 에도도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지금의 두세 배였습니다. 쉽게 다가오도록 현재 하나의 쌀 100g 안쪽이 들어간 2, 300g의 햇반을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는 1인당 하루에 쌀 800g 전후를 먹었다고 하니 적어도 햇반 8개 혹은 그 이상을 먹었습니다. 에도시대는 당시에 한 가족이 1년에 구입한 쌀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에 따르면 1인이 하루에 쌀 600g 전후를 먹어 적어도 햇반 6개 이상을 먹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 사람들이 에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밥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일 쌀 소비량에 대한 수치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 데다 쌀의 양만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잡곡이 포함된 것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인터넷으로 조선시대 서민 밥상을 검색해보면 보리밥, 열무김치, 두부 강된장찌개로 재현된 밥상을 보여주며 소박한 밥상이라고 언급해놓았는데요. 소박하기보다 별미 같아 보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서민은 일상적으로 잡곡밥을 국, 간장, 그리고 채소 반찬 한두어 가지로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숍 부인이 조선 여행 중에 묵었던 여러 여인숙 밥상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당시의 다양한 반찬과 먹거리를 알 수 있는데 밥, 국, 달걀, 나물, 버미첼리, 미역 반찬, 그리고 밀가루, 설탕, 기름으로 만들어진 과자도 있었습니다. 세비지 랜드원은 조선 사람들이 밥과 반찬을 반드시 분리했던 일본과 달리 비주얼이 인도의 카레, 이탈리아의 마카로니나 버미첼리 같은 한 그릇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에도의 서민 식단은 어떤 면에서 조선 이상으로 단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도도 귀족에 대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서민 밥상에 대한 기록은 없어 전문가가 에도 시대에 인기였던 스토리물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에 따르면 아침은 주로 따뜻한 밥을 미소 된장국과 먹었는데 반찬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은 찬밥을 채소찌개 비슷한 것으로 먹었고 저녁은 역시 찬밥에 녹차를 부어 닭광과 먹었습니다. 닭광은 에도 시대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가장 대중적이었던 반찬 중 하나로 하나당 가격이 16문으로 다른 채소의 두 배였음에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은 가끔씩 상에 올라왔습니다. 생선은 가격이 전갱이 10마리에 300문, 고등어 1마리에 300문, 정어리 10마리에 120문으로 채소에 비하면 훨씬 비쌌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대신한 것이 두부와 낫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진은 에도 서민의 일상적 식단이라기보다 가끔 먹는 식단이고 밥의 양은 하루치가 아닐까 합니다. 조선도 그랬지만 일본도 상류층의 경우는 식단 메뉴가 좀 더 다양했습니다. 먼저 에도 최상류층의 경우인데 다이뮤인 아버지 자리를 계승하여 은퇴한 유키히로가 남긴 기록을 보면 여름철 식단 중 하나가 아침은 밥, 두릅국, 백합국은 요리, 녹색 채소와 말린 가다랑어 요리, 두부, 진한 미소 된장국에 삶은 달걀, 그리고 장아찌로 이루어졌고 점심은 밥, 순무잇국, 토란, 식 전분으로 걸쭉하게 졸인 팽이버섯 요리, 돌가자미 데리야키, 그리고 장아찌로 이루어졌으며 저녁은 밥, 무국, 두부 요리, 송이버섯 요리, 그리고 역시 장아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거의 매일 두부 요리와 버섯 요리, 그리고 단무지 같은 장아찌가 올라왔는데 우리에게도 크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상류 계급이라도 중하급 사무라이들의 경우는 서민들의 밥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무예를 업으로 하는 이들인데 식사를 통해 수행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촐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주로 밥, 미소 된장국, 단무지, 그리고 다른 반찬 하나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밥은 요즘보다 더 거친 현미로 지어진 것이고 다른 반찬은 주로 두부 반찬이나 장아찌였고 생선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는 이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요. 양반집 남자들은 흔히 이렇게 독상을 받았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지금에 비해 상당히 크고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반찬은 우리에게 친숙한 김치, 장아찌, 콩자반찌개, 나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7첩 이상 먹었다고 하지만 대개 5첩 반상이었고 손님이 오거나 하는 경우 수육, 나물쌈, 찌개, 생선구이, 조림, 전골 등이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에도도 서민 밥상은 빈약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수제비, 메밀국수, 스시 같은 많은 유명한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